공부르. 자, 안녕하세요. 자, 하루가 지났습니다. 자, 지금은 오후 4시고요. 트랩을 해체를 해서 그 안에 어떤 곤충들이 들어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죠. 아, 이게 첫 번째 트랩인데, 이거 뭐야. 여기 우선 내용물을 안 보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찾아야 돼요. 이게 어려워. 여기 있다. 여기도 하나 더 있고. 자, 우선은 내용물을 보기 전에 수거를 할게요. 자, 어딨냐? 여기도 있다. 자, 여기도 있고. 뭐야? 잠깐. 잠깐. 자. 야. 자, 나만 볼 거야. 아, 잠깐. 우선은 오케이. 똥파리 나왔고요. 자, 또 어디 있지? 어디다가 묻었었지? 밤에 묻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. 와, 이거 뭐야? 개미 왜 이렇게 많아? 이야. 거기도 있어? 옳차. 이야. 자. 여기도 있다. 이야, 씨. 저기 황금똥파리 엄청 많아. 엄청 커. 황금똥파리. 야, 또. 이거를 한번 보고, 우선 다 수거를 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안에 내용물을 보도록 할게요. 와, 조심. 이야. 네. 여기는 없겠다. 열로 돌아가자. 자, 이쪽으로 오십시오. 뭐야, 이거 왜 들쳐져 있지? 뭐야? 하나가 들쳐져 있어. 자. 이게 끝인가? 몇 개지? 12개. 12개? 느낌상 12개가 끝인 것 같기도 하고. 자, 우선은 저기 내려가서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띵띵띵띵 해가지고 12개인데 이거를 한번 여기 통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씩 다. 자, 여긴 개미파티. 이야, 여긴 개미파티다. 이야, 다 개미밖에 안 나왔어. 자, 여기 뭐야? 이것도 개미야? 자, 이건 뭐야? 뭐지? 조그만 게 뭐지 이거는? 이것도 송장벌레인가? 이것도 송장벌레 같았고. 아, 이게 왜 안 나오지? 제가 하나 한번 부어볼게요. 여기도 안에 거미가 있어요. 설마 이거 트랩이 설마 실패? 이 개미 너무 많아서 장갑 끼고 만져야 돼. 와, 송장벌레랑 조그만 거미 그리고 딱장벌레 류들이 들어있긴 한데. 목표인 진해가 안 나오네. 잠깐만. 자. 여기도 없네. 설마 이대로 실패인가요? 제가 한 마리라도 잡혔으면 좋겠는데. 이럴 수가. 여기도 없어. 이게 한 마리 들어있다. 뭐지? 이 엄청 크다. 이거 어제 잡은 것보다 훨씬 큰데? 와, 그래도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. 진짜 걸려든 건데, 그래도 한 마리가 잡혔네. 제 생각인데, 이거 닭고기에 힘이 없었던 것 같고, 닭고기보다는 그냥 걸어가다가 빠진 느낌이고요. 이렇게 조그만 딱정벌레가 들어있긴 하지만, 오늘 목표인 진해를 아예 못 잡진 않았어요. 어제 맨손으로 잡은 게 더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, 사실 어제 더 잡으려다가 안 잡은 것 뿐인데, 어제 더 잡을 걸 그랬나요? 자, 아직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다른 채집 포인트를 더 찾아가지고 더 잡아봐야겠네요. 이 친구는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기가 달려들어요. 크.
자, 그래가지고 오늘 채집 물품은 왕진의 한 마리, 왕진의 한 마리입니다. 뭔가 아쉽긴 하지만, 자, 그래도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자, 해가지고 오늘 왕진의 1탄, 2탄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거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